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에녹이 살던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주 에녹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악함과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았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과 나를 대적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주님, 언제입니까? 태어날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과 백성을 심판하겠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하였어요.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기다리신 것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지구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들림 받았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 없어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